자, y는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사인 x의 제곱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저걸 보면은 우선은 풀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은 사인과 코사인이 뭐에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풀기가 좀 힘들거든. 그죠? 그래갖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그 엄마 아빠도 안다는 그 공식을 이용하여. 뭐요 선생님? 아니 이거 별표 1억만 개짜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을 이용하잖아? 그러면은 사인 x의 제곱은 뭐로 쓸 수 있어?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완전 공감하시죠? 그래서 바꿔볼까? 네! 라고 해서 바꾸면은 y는 마이너스 4배에 얘야 사인 넌 누구니? 난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이야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3 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걸 정리할게요. y는 전개 4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4 코사인 x 마이너스 4랑 얘랑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전 공감? 됐죠? 여기서 치환을 하는 거야. 뭘 한다고? 치환. 왜냐면 이제 코사인으로 다 통일시켰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x야 넌 뭐가 될 거니? 난 t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문자는 죽으면서 뭘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 잘했니? 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아래로 써. 치환 대권까지 써. y는 4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라고요? t의 범위는 1까지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꼴이니까. 맞죠? 그리고 꼭지점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마이너스 2a분의 v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됐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이 정도에 있을 거고 1은 더 멀리 도망가겠네? 그리고 등호 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색칠하고 동그라미 색칠하고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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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제일 높을 때가 최대값, 제일 낮을 때가 최소값이니까 제일 높을 때는 1일 때다.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7.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 제일 낮을 때는 언제니? 2분의 1일 때네. 그래갖고 제일 낮을 때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1.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답은 뭐다?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최대값은 7, 최소값은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몇 나온다? 5! 지난 시간에 삼각방정식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테스트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각부등식을 할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삼각부등식 문제도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돼요. 뭘 그려서 풀어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고요. 나는 여기다 YY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아직 붙이면 안 되겠다. 붙이려고 했더니만 식 좀 정리를 해야 돼. 이 정도의 느낌은 알겠지? 왜냐면은 Y는 이거 그리기 좀 거추장스럽잖아.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코사인 X 1보다 작다. 이해한 거야? 양변을 2로 약분할 겁니다. 그러면은 2로 나누면은 이 코사인 X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부등 안 바뀌겠지 양수니까? 이제 붙일 거야. 아주 성질이 급해갖고 지 마음대로 먼저 붙이려고 했어요. 여기다 Y를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이면은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릴 거고 Y는 2분의 1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해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노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고르세요. 이런 거야. 그런 X값들. 알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역시나 짠짠 이렇게 X축 Y축 쭉 그리면 되는데 얘 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달래네? 총 4등분 할게요. 그러면은 처음 거 뭐야? 2분의 파이. 두 번째 거 뭐예요? 파이. 세 번째 거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3파이. 네 번째 거 2파이. 더 이상 그릴 필요 없죠? 코사인은 0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갖고 아이구야 뿅
후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y는 1을 그릴 건데 y는 2분의 1을 그릴 건데 얘의 최대값은 1이고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은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절반? 그래서 2분의 1을 이렇게 그어. 됐사옵니까?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거야. 노란색이 파란색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래. 이렇게 세로줄 그어. 노란색이 파란색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위쪽 탈락. 노란색이 파란색 아래쪽에 있는 건 여기네. 그치? 여기.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왜 여기를 칠하면 x값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도 괜찮네. 어디까지 괜찮냐면은 딱 여기가 경계 마지노선이야. 교점 있는 데가. 그 딱 여기가 뭐야? 마지노선이야. 경계 있는 데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왜 빵꾸 뚫어요? 등호? 없으니까. 딩가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내가 원하는 근의 x값의 범위야. 안 어렵잖아. 역시 뭘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대망의 이 문제를 풀려면은 요거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지. 도대체 몇일 때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코사인은 몇일 때 2분의 1이 나와? 60도지? 3분의 파이일 때. 그래서 여기가 몇이라는 걸 알아요?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공감함? 딱 3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잖아. 근데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랑 무슨 관계 있을까? 같은 길이겠지?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딱 대칭이니까 지금 이 그림이. 맞죠? 그래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주면 3분의 6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준 거니까 3분의 몇 파이라고 할 수 있어? 3분의 5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내면 되냐면은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답을 3분의 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다. x는 뭐 사이다? 3분의 5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얘는 어쩔 수 없이 꼭 뭐를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찾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지난 시간 거 복습도 할 겸 이거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코사인 x가 뭐 나오는 값 찾으면 돼? 2분의 1 나오는 값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이 나오는 값들로 각 4개 찾으라고 했어. 그 4개 어떻게 찾냐면 2분의 1 나오는 거 하나만 찾고 180에서 뭐 빼면 돼? 60 빼면은 120. 180에서 60 가면은 몇이야? 240. 360에서 60 빼면 몇이야? 300도. 이렇게 찾자고 했잖아. 그리고 부호 어떻게 체크한다고 했었냐면은요. 얼, 싸, 안, 고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는 데는 너와 너니까 60도 3분의 파이와 300도 3분의 5파이가 그 값이에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우선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제가 일부러 한 문제 더 만들게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거고 0부터 시작해갖고 x는 이번에 내가 문제 만든 거야. 이렇게 하나 더 연습시키려고. 되겠사옵니까? 됐죠? 그러면 역시나 얘도 뭘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요? 괜찮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할 거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릴 거예요. 뭘? 그림.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린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그릴 거예요. 가로줄을. y는 몇? 마이너스 1이라는 가로줄을 그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가로줄을 그리면은 한 이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해석해. 이제 노란색이 파란색 위쪽에 있거나 같아지는 부분 구해달래. 그럼 노란색이 파란색 위쪽에 있는 거는 여기 다 위쪽에 있네. 위
위, 위, 그치?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계속 위쪽에 있어. 그러다가 여기서 노란색이 갑자기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돌변하지? 공감하는 거 맞죠? 여긴 정의역 이탈이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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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노란색이 파란색 위쪽에 있잖아. 등호 있으니까 색칠해서 딩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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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또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서 시작해서 노란색이 파란색 위쪽에 있으니까 등호는 있어요. 여기 있어. 등호 있으니까 또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 이렇게 됐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할 거야. 여기는 등호 없으니까 빵꾸 뚫을 거야. 잘못했었네 이렇게. 어쨌든 노란색이 파란색 위쪽에 있는 걸 다 칠해주긴 했어. 응! 문제 풀겠습니다. 우선은 얘라도 찾아야지. 얘가 뭔지. 이거 알파랑 베타. 얘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은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나노값 찾는 건데 그냥 부호 없고 1이라고 생각해. 1이라고 생각하면 몇 도야? 45도. 그 다음 몇 도야? 135도고 그 다음 몇 도야? 225도고 그 다음 몇 도야? 315도. 360에서 45 빼면 저거 나와. 근데 탄젠트가 음수가 나오는 건 얼사탄코. 여기에서 음수가 나오는 건 여기.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올산탄코니까 여기에 둘은 음수야 탄젠트가. 그래서 탄젠트가 음수가 나온 x값은 몇이라고 쓸 수 있냐면은 135도와 또는 x는 315도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4분의 3파이, 얘는 몇이에요? 4분의 7파이 이렇게 하면 돼. 그치? 맞죠? 어쨌든 얘가 여기야. 135도. 얘가 어디야? 315도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을 구현해내겠습니다. 답을 써보면 0부터 시작해서 X는 중중중중중중 점근선은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갑자기 파란색 아래로 그림이 확 내려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35도부터 원래 호도법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갈게. 시작해서 등호 있으니까 있는 거야. X는 주르륵 2분의 3파이까지 가고요. 맞아요? 또는 여기 바뀌었어. 그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15도부터 시작해서 등호 있으니까 있고요. 2파이까지 가는데 이 2파이의 등호는 너에 있어서 너가 있는 거고 0에는 너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원래 저 60분법 당연히 호도법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우선 이해부터 하라고. 그림 그 탄젠트가 나오면 어떤 느낌대로 지금 좀 신중은 해야겠다. 포기한다. 노. 신중해야겠다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하고 삼각부등식을 풀어봤고요. 이거 말고 삼각방정식에서 연습했던 치환하는 꼴, 그지? 그런 것들도 부등식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2천만 번 설명해보자.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서 계속해서 풀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셨죠? 알았죠? 나 지금 뭐 해서 했어?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렸잖아. 그래서 함수에선 역시나 그림을 안 그리면 살아남을 수는 없구나. 를 명심하시면서 잘 필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배우겠습니다. 바로.